김희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권혜미 골키퍼, 포백의 송다희, 문성미, 김현주, 김희수, 중원에 반도영과 권한을 이민한 김민수, 전방에는 남경민과 김민진이 있습니다. 네, 이지은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강가의 골키퍼, 하은의 선수연, 김미연, 백은미, 중원에 박지영과 오연희, 김아름, 전방에는 고현지, 김상은, 최유리 선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고현지 선수의 측면 전술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 시즌 4라운드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세종 스포츠 토토, 오른쪽에 보은상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이렇게 머리에 갖다 댔는데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나 이거거든요. 다섯 짧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고현지! 고현지! 빼냈습니다. 파울 아닙니다. 고현지의 오른발 크로스! 자, 마지막에 슈팅으로. 왼쪽이죠. 자, 반도영 원터치 헤딩 돌려놨습니다. 좋아요. 그대로 왼발 슛! 오! 크로스바 위로 벗어났습니다. 모처럼 좋은 장면을 연출한 홈팀인. 자, 지금 잘 돌려놓았어요. 자, 권한을 뒤쪽에 휘었대요. 아하! 터치 슛! 아직 공사했습니다. 자, 너무나 이 혼전 상황 속에서. 자, 보은상무로서.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반도영 올라갔습니다. 헤딩! 잘 바꿨네요. 아하! 자, 마지막에 김민수 선수의 발끝에 걸리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원터치 연결됐어요. 불 빠졌습니다. 그리고 남경민 뒤쪽에 반도영 열리죠. 잡아놓고요.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좋은데요. 자, 머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보은상무와 세종스포츠토토의 2020 WK리그 4라운드 경기. 자, 전반전에는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양 팀 악천후 속에서 정말 투지를 불태우는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아쉽게도 골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네. 양 팀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장면이 많이 나왔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곧바로 로빙 패스 이후에 헤딩. 네, 또 비를 몰고 다니는 사나이 안영진 때문에 또 이 돌려주는 공. 공간 많지만 살릴 수 있나요? 네. 살려냈습니다. 김민진. 김민진 보여줍니까? 김민진 박스 안쪽. 잘 붙였네요. 6탄 방어에 성공하는 세종 스포츠 토토. 네,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김민수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슈팅! 옆으로 비나갔습니다. 잘 돌려놨지만 그대로. 장면이 나왔고요. 그만큼 골대 안쪽을 일단 잘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인데요. 네, 김민진 선수의 머리 맞았는데 정말 머리카락 정도에 맞으면서 중원으로 투입. 크로스 박상준 슛! 자, 마지막까지 이제 선수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슛! 들어갔는데요. 자, 지금은 네, 득점으로 인정. 크게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주심은 최유리가 준비합니다. 최유리 슛!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0 세종 스포츠 토토가 앞서갑니다. 경기에 앞서 또 최유리 선수가 팀 내 유일한 득점자라고 했는데 네. 오늘도 한 건 해내네요. 최유리 선수가 사전에 저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오늘 제발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같은 장면에서 만약에 페널티킥을 실축했다면 네. 원정팀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수 있었지만 최유리 선수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 자, 이지은 감독도 벤치에서 선수들과 기쁨을 나누는 장면과 함께. 자, 송다희가 킥을 준비하고요. 붙였을 때 높게 헤딩! 옆으로 비나갔습니다. 방향은 잘 바꿔놨습니다만 네. 그 방향이 잘 쳐줬어요. 자, 한 번에 깊숙하게. 좋네요. 자, 박스 안쪽 슛! 자, 마지막에 수비에 막힙니다. 방금 정말 떨어뜨려 놓는 것까지 코너킥. 김민수 높게 올라갔습니다. 한가위 펀치 떨어진 공. 세컨볼 슛! 자, 정확. 백은미 패스 그리고 최유리. 자, 이어졌고요. 그리고 공간 박스 안쪽 슛! 스코어를 이네요. 세종 스포츠 토토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죠. 네. 오른쪽 측면을 날카롭게 찔려주는 패스가 정말 1차적으로 좋았고요. 더 가까이 간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장면 최유리 선수의 이 패스가 정말 좋았고요.
아, 마무리는 김소은. 침착한 왼발 마무리. 자, 드디어 이제 세종 스포츠 토토가 원하는 플레이가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최유리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네. 비록 득점은 아니지만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만약 오늘 원정팀 세종 스포츠 토토가 승리를 한다면 오늘의 MVP는 조금은 보이는데요. 자, 우선 최유리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두 개를 올렸고요. 그리고 네. 자, 세종 스포츠 토토의 벤치. 꽤 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네. 아, 지금 네. 승리가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김소은의 이렇게 되면 수비하며 공격하며 어드밴티지가 적용됐습니다. 중원의 파괴자 오늘 마지막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자, 김상은 멈춰놓습니다. 슛! 아하! 막힙니다. 자. 자, 뭔가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선 이 장면 김상은 선수 더가 잡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오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보은 상무와 세종 스포츠 토토의 시즌 4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세종 스포츠 토토가 승리했습니다.